저는 이렇게 아프기 싫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저도 너무 힘듭니다. 문영 박사님, 저 좀 제발 고쳐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와 갑자기. 아이고. 아 새벽에. 3시 반이야. 세상에. 아 엄마. 왜 그러지? 어머. 아유, 또 토하기 시작해. 진짜 미치겠어. 아이고 잠을 못 잤겠다. 잠을 못 자요? 진짜 쓰러져 있는 거죠. 어머 또 왔다. 아이고 나을 것 같아. 10시간째래. 아, 어떡하면 좋아요. 야, 진짜 엄마 너무. 아유. 엄마도 아빠인데 잠깐 있어야 돼. 아빠인데? 아, 가. 아휴. 엄마, 좀 주무줄까 아빠가? 어? 아이고. 아휴, 자다 깨도. 누나 이게 온몸에 힘이. 벌써 몇 시간째야 지금? 어우 가세요. 한 12시간 됐네 벌써. 진정이 안 되나 보다. 아 어떡하면 좋아요. 불쌍해라. 진짜 잠들지. 아니야. 와. 두 분도 너무너무 지켜본 두 분 너무 힘드시겠다. 아우 어떡해. 뭐야 아니 얼굴까지. 성준아 하지 마야. 왜 얼굴을 이렇게 자꾸 그러냐. 하지 마 좀 제발. 얼굴 싸운 줄 알았어. 혼자 있고 싶다고? 어? 아 너 하지 마 제발. 어 너무 차내라. 여섯 살 때요. 저녁에 퇴근하고 갔는데 애가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짜 검사를 다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애는 계속 못 먹고 살은 계속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코치까지 꼈거든요. 어휴. 14년 정신과 가셨었구나. 살 빠진 거 봐. 아, 아빠. 그러자 굳이.
제가 의무 기록을 쭉 검토하다 네. 보니까 네. 자폐 스펙트럼을 의심할 만한 아. 걸로 인한 검사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아, 뭐 차도 그렇게 좋아하고 네, 뭐 그런 거 네. 외우고 이런 모습이 네. 약간 네. 그렇게도 그렇죠? 보이는데 네. 어떠세요, 박사님? 요거를 한번 우리가 네.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된 건지. 네. 일단은 이제 언어치료 받을 때 그 선생님이 눈 맞춤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머님이 인지하시고 서준이를 항상 볼 때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는 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지금도 눈 맞춤 좀 힘들어 하나요? 네, 좀 이렇게 보면 옆으로 피하고 네, 오래 보지 못하고 의미 없는 행동을 좀 반복하는 게 있어요? 자기 전에 집을 한번 딱 훑어보고 신발을 딱 가지런히 다 정리해놓고 전원 스위치도 전부 다 내려놓고 자고 어머. 그러니까 패턴과 네. 그 방식, 순서를 꼭 지키는 네. 그런 양상 그다음에 집착 네. 이런 게 있고 어릴 때 약간 언어가 늦었었고 네. 근데 이 정도의 기준을 넘으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거에는 좀 다 못 미치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검사 소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얘는 구토가 너무 심해서 병원의 의료진 내지는 엄마 아빠 이외에는 네네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볼 기회가 너무 적었던 아이라고 보기 그치. 때문에 네네네. 도대체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걸 좀 알아보고자 했어요. 네네네. 네. 엄마가 여기 형 데리고 왔어. 이름이 X인데 형 엄청 좋아하잖아, 이 나이 때. 아, 네. 비교가 안 되지, 나. 운동 잘하니까 서준이가 형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 해봐. 아, 자. 뭐 하고 있을래? 어? 뭐 하고 있을래? 해보고 세게 쳐도 돼. 와. 너무 세지, 너무 세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재능이 있는데? 나? 응. 몸이 더 근데 말랐지, 나. 응, 아니, 엄청 말라가지고 놀랐어. 얘 지금 몸도 아니야, 이거는. 이건 말라갖고 40kg도 안 돼. 그때 그럼 어디가 이렇게 아팠던 거야? 토를 너무 많이 해갖고 온갖 검사 다 받았어, 내가. 뭐 인해시경도 해봤고 뭐 입에다 조형모 검사 해봤고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 지치더라고. 야, 그래도 잘 털어놓는다. 사는 게 힘들어갖고 야, 죽는 거 같지? 죽는 거도 생각해갖고 네, 그래도 대화가 되긴 되네요. 네네. 예.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서도 보면 물론 처음 만난 형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사회적 언어라는 거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인 거거든요. 네네네. 예, 사회적인 기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얘가 좀 그런 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네네. 미숙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4학년이 딱 되면 고학년이에요. 맞아요. 고학년이 되면 공부도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 공부라는 거는 언제나 인간의 삶 안에서 배워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이해 못하면 공부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래 관계도 네. 이 고학년이 되면 좀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회적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네. 미묘한 의미나 감정을 담고 있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이모가 왜 여기만 앉아? 이거는 야, 넌 마음대로 앉아 이 얘기인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아.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거기를 앉으려면 왠지 신경이 쓰여. 스트레스 받는구나 또.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얘는 눈 떠서 잘 때까지 모든 것이 아이고. 예민하고 힘들겠다. 잘 이해가 안 되고 편안하지 않고 결국은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는 이 아이가 매우 극심한 불안 상태라고 저는 봐요. 불안 상태. 네. 자, 또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죠? 지금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요. 네.
두 분 다 공부를 좀 시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혼도 많이 나고 예전에 뭐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얘한테도 그런 영향들이 가지 않았나. 가끔 나올 때. 예. 그래서 우리 금쪽이도 보면 자기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느 누가 강요를 안 해도 왜 사람 집안 분위기라는 게 다 좀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제대로 해야 그 안에서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자기가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안녕, 금쪽아. 잘생겼어. 만나서 반가워. 그래, 방송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네. 어머. 금쪽이는 고민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몸이 안 좋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병원에서 계속 있었어. 내가 여기 괜히 태어났나. 아유. 그런 것도 많이 했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아이고. 미안하지. 학교 다녔던 얘기 좀 해줄래? 좋진 않았어. 비교되는 것 같았어. 비교. 그 아이들하고. 왜냐면 그 아이들은 지콩하게 잘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는 몸도 이런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바보로 생각한 것 같아. 바보로 생각한 것 같아. 아닌데. 친구들이랑 있기가 좀 싫어. 잘 지내고 싶긴 한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금쪽이는 바라는 게 있어?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 안 아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잘하고 싶어 나. 네.